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6 KFL 유청소년 풋살 대회 드디어 6강 플레이오프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춘천 주니어와 용인 FS의 경기 지금부터 생방송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제 옆에는 현 국가대표 풋살 선수로서 활약을 하고 있는 최경진 경기 이사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6강 플레이오프 팀들이 다 정해졌고 저희가 첫 경기로서 이제 춘천 주니어와 용인 FS의 경기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용인 FS 뭐 저희가 어제 광진과의 경기를 보내드린 적이 있었고 네. 출중한 뭐 어떤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플레이를 잘해줬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용인 같은 경우에는 넓은 선수층과 함께 지금 올라올 때마다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거든요. 네. 반대로 춘천 주니어 FC도 마찬가지로 얇은 선수층이지만 아주 끝까지 투혼 있는 플레이를 펼쳐줌으로써 6강 플레이오프까지 진출했습니다. 춘천 주니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조 1위로 올라왔는데 이코리아와의 경기에서는 많은 골을 집어넣었습니다. 민화랑 선수가 5골, 김태현이 2골, 신한결 선수가 1골을 집어넣으면서 8골을 집어넣는 네. 다득점 능력도 선보였습니다. 이런 두 팀의 맞대결이기 때문에 상당히 기대가 되겠습니다. 양 팀의 선발 라인업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대진표가 먼저 준비됐다고 하는 걸 그거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JSJ와 최고 FC 현재 1위가 됐기 때문에 양쪽 부전승으로 올라가 있는 상태가 되겠고요. 그렇습니다. 이 경기에서 승리를 한 팀이 JSJ, 저희가 뭐 첫날 보내드렸었던 네. 20대 0의 엄청난 경기를 선보였던 팀이 되는데 그 네. 팀과 맞붙게 되겠고요. 춘천과 JNS의 승팀이 바로 최고 FC와 상대를 하겠습니다. 네, 지금 양쪽 1위 팀으로 올라간 JSJ와 최고 FC가 같은 경우에는 상당한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죠. 과연 여기서 승리하는 팀이 과연 그 팀과의 경기에서 어떤 경기를 보여주느냐,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는 기적을 좀 일으켰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양팀 선발 라인을 살펴드리겠습니다. 한성규, 현명우, 김지혁, 이현종, 한준영 선수가 나오겠습니다. 어제와 마찬가지입니다. 네. 상대하는 춘천 주니어의 베스트 5 살펴보겠습니다. 민화랑, 안현수, 김태현, 이재호, 이승빈 선수가 나오겠습니다. 말씀하시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춘천 주니어는 지금 선수층이 얇습니다. 네. 자, 이훈 감독이 어떻게 적절하게 선수를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오늘 경기의 승부의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지혁 정영이 결 끊어져왔고요. 다시 한번 용인 쪽에서 볼을 잡았습니다. 자, 용인은 기본적으로 투투 전술로 지금 상대를 전술로서 나왔습니다. 이 민화랑 선수가 키플레이가 될 텐데 이 선수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작은 체구지만 엄청난 스피드와 드리블을 자랑하고 있거든요. 네. 춘천은 7번의 민화랑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고 어제 용인은 저희가 수학 공식 같다 이런 말씀도 드린 적이 있었는데 한성규와 김지혁 지켜봐야겠죠? 그렇습니다. 예, 한성규 선수 발바닥 드리블을 활용한 패싱력을 비롯해서 슈팅까지 아주 뭐 그 용인 공격력의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지혁의 드리블 지금은 90도로 꺾어지는 저 드리블도 선보였습니다. 네. 맞고 굴절. 자, 이번엔 춘천의 공격. 자, 조금 도와줬으면 좋겠는데요. 이재호입니다. 몰고 다니는 이재호 코너 쪽에 멈춰 세워놓고 자 터치업 유도했는데 나가지 않았습니다. 자 다시 한번 민화랑 민화랑 슛 들어갑니다. 민화랑의 첫 골. 춘천 주니어 민화랑 선수가 좋은 절묘한 지금 드리블로서 슈팅을 했거든요. 네. 1분 만에 첫 골을 터뜨리는 춘천 주니어 그리고 네. 민화랑 선수입니다. 자 이훈 감독 아직은 표정이 밝지는 않습니다만. 네. 네, 좋은 경기력으로 지금 용인의 성공을 용인의 선제골을 뽑아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우측에서 치고 들어가는 김지혁 수비를 잘 해주는 김태현 선수입니다. 자, 춘천이 어떻게 이제 수비를 견고하게 하느냐에 따라서 춘천의 또 경기력이 좌우가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저희가 지켜봤듯이 이 우측에는 김지혁 선수, 왼쪽에는 한성규 선수가 측면 공간을 활용을 잘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용인은 좀 더 이 그 한성규 선수를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지혁 터치가 됐습니다. 자, 엄청 좋습니다. 발바닥 드리블이 상당하죠. 그렇죠. 자, 한성규 잡았습니다. 돌면서 두 명 사이. 자, 춘천이 한성규 선수에 대한 그 대비를 좀 하고 나왔나요? 네. 자, 밀고 들어갑니다. 자, 카운터 이승빈인데요. 이승빈 중앙 쪽에서 이재호 막았어요. 자, 혼전 상황에서 일단 빠져나왔습니다. 김지혁 선수의 좋은 수비였습니다. 네. 자, 3대2 상황인데요. 자, 죽어갔으면 좋겠는데 한성규 네. 공격 봤어요. 그대로 지나갔습니다. 역시 한성규 선수죠. 네. 위기 관찰에 있었는데 지금은 잘 끊어냈습니다. 자, 한성규 선수가 볼을 잡았을 때 11번 김지혁 선수가 조금 더 도와주는 플레이가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커트가 됐습니다. 김지혁. 자, 되게 좋네요. 발바닥을 활용해서 인사이드 아웃사이드의 자유로운 플레이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벗겨냈습니다. 자, 과연 삼성현 선수들이 맞나요? 어제 한지환 선수에 대해서 저희가 칭찬을 많이 드렸었는데. 자, 이대일 패스죠? 자, 그렇죠. 명재현의 실안결. 오른쪽에서 멈춰 세웠습니다. 민허랑. 안쪽 치고 들어갔는데 두 명 사이 뚫지 못합니다. 그러나 먼 거리에서 슛! 아, 이게 또 준천. 신한결을 맞았죠? 역습 가수가 있는데 재질을 합니다. 자, 역시 6강 플레이오프다운 박진감 있는 경기를 양 팀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2분 30초 지났는데요. 템포가 빠릅니다. 한성규, 김지혁 쪽으로. 자, 용인 같은 경우에는 방향 전환이 너무 좋습니다. 네. 왼쪽 오른쪽 가릴 것 없이 자유자재로 드리블하고 있는 용인입니다. 그렇습니다. 한성규가 이번에 오른쪽에 나와 있습니다. 춘천의 이훈 감독. 자, 12세 경기에서는 또 여자 선수 김보라 선수를 투입하는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네. 춘천. 한성규 박스 안쪽 치고 들어갑니다. 자, 굴절 상황에서 일단 바깥쪽으로 뺍니다. 자, 춘천이 용인에 대한 대비를 많이 하고 들어온 것 같은데요. 네. 수비가 상당히 견고합니다. 안현수가 가볍게 킥인 끌어냈습니다. 자, 갈 수가 있는데요. 자, 이현종, 신한결. 자, 공을 찾는 과정. 네. 신한결 잡았습니다. 다시 커트. 아, 먼저 커트하죠. 용인. 김지혁. 자, 패스 앤 고가 돼야 됩니다. 패스하고 움직여야 됩니다. 네. 지금은 나갔습니다. 한성규 마크를 참 잘해주고 있는 춘천 선수입니다. 네, 지금 준비를 많이 하고 온 것 같아요. 네. 김지혁 전환 걸렸어요. 자, 다시 카운터 어택이죠. 민호랑 치고 들어갑니다. 민호랑. 민호랑 선수. 자, 민호랑. 민호랑 슛. 골키퍼 잘 막았어요. 자, 지금 보셨습니까? 인사이드로 상대를 따돌린 후에 그 축구화의 앞부분으로서 타이밍을 뺏는 슈팅. 네. 7번의 민호랑 선수 아주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왼발 슛 처리가 됐습니다. 이승비 골키퍼. 살짝 미끄러졌는데요. 이현종 처리. 다시 신한결. 발자 간 좋은 신한결입니다. 오른쪽에서 멈춰 세워놓고 앞쪽 봤습니다. 네. 이재훈 슛. 아, 슛을 하고 났어요. 지금 행운이 따랐습니다. 자, 춘천 압박 좋습니다. 그렇죠. 지금. 용인 쪽에는 행운이, 그리고 춘천 쪽에는 불운이 따른 슈팅이었습니다. 네. 맞고 굴절된 공이 지금 골키퍼가 다시 골대 맞고 잡아내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자, 다만 춘천은 지금 이기고 있는 상황에서 얼마만큼 적절하게 교체 타이밍을 잡아주느냐. 네. 오늘 승부의 관건입니다. 자, 지금 교체 선수가 두 명밖에 없거든요. 한 명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춘천은 한 명밖에 없습니다. 네. 김지혁. 중앙 연결. 맞고 굴절, 신한결 처리. 아직은 조심스러운 플레이라고는 용인입니다. 네. 이현종 잡았습니다. 다시 앞쪽으로 한성규. 자, 이재호 마크. 이재호 따라 붙는데요. 자, 내주고요. 자, 벌려야죠. 그렇죠. 다시 오른쪽 연결 김지혁. 통해서 드리블 좋은 김지혁입니다. 자, 조금 용인 같은 경우에는 무리한 돌파보다도 상대를 조금 더 끌어내는 플레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급하면 안 됩니다. 네. 라인 벗어났습니다. 기습적으로 1분에 상대에게 한 골을 실점한 이후에는 현재 5분간 대략 이 두 팀이 아직까지 골을 기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자, 용인은 한성규와 김지혁을 활용한 플레이. 자, 투투 전술로 지금 맞서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전술로 지금 공간 패스. 네. 왔어요. 잡아내는 골키퍼 한준영 선수입니다. 자, 춘천 민하랑 선수 키플레이입니다. 자, 핸들링 미스. 네. 저런 세밀한 플레이가 필요합니다. 풋살은. 네.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1cm의 패스 미스도 허용되지 않는 그것이 바로 풋살입니다. 그렇습니다. 신한결 끊었습니다. 자, 본전 상황에서 찬스인데요. 네. 미나랑 슛 나갔습니다. 자, 한 박자 밀어놓고 타이밍을 뺏는 슈팅. 하지만 빗나갔습니다. 그렇습니다. 바깥쪽 벗어나면서 킥인 상황. 자, 이훈 감독 지금 아주 동료를 잘해주고 있는데요. 네. 표정이 좋지 않은데 지금 이기는 팀 감독 같지는. 네.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치고 들어갑니다. 김태현. 자, 돌려서 놓고 민호랑 들어갑니다.
미나랑의 골. 자, 지금 보셨습니까? 각이 없는 상황에서 슈팅을 합니다. 네. 자, 이것이 바로 풋살의 묘미인데요. 네. 자, 미나랑 선수가 초반에 두 골을 쉽게 득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코리아도 사실은 강팀 중에 한 팀 아니겠습니까? 용인. 아, 춘천에서 네. 이 코리아를 상대해서 미나랑 선수가 그 팀을 네. 상대로 다섯 골을 넣었을 때. 네. 돌려 세워놓고 예. 김지혁. 미나랑 선수 오늘 컨디션이 좋은 것 같은데요. 네. 왼쪽에서 치고 들어갔습니다. 한성규. 네, 다시 카운터 어택이죠. 자, 3대2 상황인데요. 김태현이 몰고 나갑니다. 먼저 패스를 주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죠. 오른쪽 봤고요. 이재호. 자, 삼각 패스가 나오나요? 이재호 중앙에서 다시 연결 시켜줍니다. 신한결. 자, 이제는 다 내려왔어요. 그리고 자, 역습. 카운터 3대2 상황입니다. 자, 수비가 붙기 전에 그렇죠. 미리 자, 또 재차 카운터입니다. 네. 자, 풋살의 진주. 벗겨놨습니다. 네. 자, 이재호입니다. 자, 이재호. 짠물 수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셨죠? 3-4년 경기 내에도 불구하고 지금 공격 수비가 왔다 갔다 두세 번 정도가 지금 진행되지 않았습니까? 네. 예, 역시 6강 플레이오프다운 풋살의 진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올라올 팀들이 올라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시조 1위 춘천 주니어 언더 10 그리고 용인 FS 언더 10 B조 2위를 마크를 하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자, 카운터 어택 상황에서 3대2 상황에서는 수비가 붙기 전에 미리 패스를 주고 움직이는 동작이 필요합니다. 네.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풋살에서는 삼각 패스가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중앙에 있는 선수가 선택할 수 있게끔 그렇습니다. 같이 뛰어줘야 됩니다. 네. 자, 다시 내줘야죠. 한성규. 자, 무리한 드리블보다 내줬다가 거쳐서 가는 적절한 간격으로 지금 협력 수비가 되고 있는 춘천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용인도 상당한 강팀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춘천이 대응을 아주 잘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2대0 앞서 있는 춘천입니다. 네. 김지혁. 돌려 세워서 줄곧 찼습니다. 자, 내주고 놓쳤어요. 한성규 커버. 라인 근처에서 일단 슈팅 한번 가져가 봅니다. 네. 자, 춘천은 조금 지금 리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유 있게 갔으면 좋겠는데요. 네. 김지혁. 개인기 보여주는데요. 어깨 싸움. 한성규. 김지혁 쪽 그러나 걸렸습니다. 자, 춘천이 한성규 김지혁 선수를 너무 잘 막아주고 있어요. 3대2 상황입니다. 자, 몰고 나갑니다. 자, 김태현. 라인 근처에서 다시 뺏겼습니다. 김태현. 네. 소유권 유지합니다. 자, 공격 찬스에서 무리하게 공을 끌고 들어가는 것보다 미리 패스를 주고 들어가는 움직임이 필요합니다. 지금도 미나랑 선수가 비슷한 위치에서 반대편 골을 넣었었거든요. 지금 춘천 같은 경우에는요. 7번의 미나랑 선수와 9번의 김태현 선수가 각이 없는 상황에서 슈팅을 지금 올리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한 번이 성공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옛말에 방구를 끼면 똥이 나온다는 소리가 있죠. 그렇죠. 계속해서 접근을 해줘야 됩니다. 네, 계속해서 슈팅을 하게 되면 곧 득점으로 연결이 됩니다. 네. 오른쪽에서 치고 들어갑니다. 크로스 시도 나갔습니다. 자, 지금 벌써 7분이 지금 거의 9분 네. 이상이 흘렀는데요. 정말 빠르게 시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만큼 이 경기를 집중시키게 선수를 만들어줍니다. 한성규 슛! 네. 골절! 네. 한성규 골! 자, 한성규 선수 이번엔 행운의 득점입니다. 그렇죠. 자, 어떻게 골포스트가 맞는 그 찰나에 골키퍼 맞고 들어갔거든요. 그렇죠. 골키퍼 자, 등을 맞고 그렇습니다. 들어갔습니다. 자, 축구에서도 이런 장면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자, 풋살에서도 보실까요? 여기서 골대를 네. 맞고 등 맞고 들어갔어요. 그렇습니다. 네. 어리둥절하죠. 네. 이승비 골키퍼. 1대1 동점 상황에서 경기 펼쳐지겠습니다. 사실 풋살 골키퍼는요. 네. 좀 자세가 뉘어지면 안 됩니다. 예, 그 말씀은 좀 뉘어지면 그 공간이 많이 생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넘어지는 것보다 중심을 잘 잡고 버티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군요. 막을 수 있는 공간을 더 넓혀달라 이런 얘기 그렇습니다. 타임 요청을 했습니다. 네. 용인 자. 쪽의 작전 타임.
자, 최재필 감독 행운의 득점을 한 이후로 네. 자, 전술적 변화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되죠. 지금 자, 오늘은 벤치에 이민용 코치가 안 앉아 있습니다. 네. 앞서 경기 전에는 선수들에게 이런저런 주문을 하는 모습이 있었는데요. 그렇습니다. 자, 아마 12세 팀이 또 6강에 진출했기 때문에 그 팀에 대한 또 전력 구상을 하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민용 코치는요. 그렇겠네요. 저희가 네. 바로 다음 경기가 또 12세 그렇습니다. 경기 중계를 네.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일부러 용인 경기를 계속해서 하는 게 아니라요. 네. 저희가 미리 이 방송 배정을 짜고 경기를 펼치는데 이 용인 팀들이 잘해줘가지고 다 올라와 버렸습니다. 네, 용인은 뭐 어떻게 보면은 스스로가 홍보를 하고 있는 마케팅을 네. 하고 있는 아주 좋은 환경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니고 어떻게 그 실력이 좋다 보니까 수혜를 받았습니다. 임영 코치가 지금 관중석에서 네. 네. 지금 지시를 하고 있는 모습 보이는데요. 본인이 방송이 좀 많이 나오는 걸 알까요? 제가 살짝 귀뜸을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지금 그런 것에 신경 쓸 여력이 없는 임영 코치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용인 전통의 풋살 강팀 성인뿐만 아니라 유소년 팀들도 지금 너무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팀인데요. 그렇죠. 대한민국 풋살 발전에 정말 혁혁한 이바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용인. 자, 지금 끊어냈습니다. 민어랑 갈 수가 있죠.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민어랑 개인기 안쪽 측으로 민어랑. 그러나 속도가 빨랐습니다. 민어랑 선수가 지금 개인 능력이 좋아요. 네. 스피드가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빠르게 치고 들어왔었던 민어랑. 자, 양 팀의 7번 선수의 오늘 대결입니다. 그렇습니다. 안현수 앞쪽 연결 끊어졌습니다. 다시 김지혁. 자, 반대로 한번 넘겨줄. 네. 골키퍼 처리가 됐습니다. 5분 20초가 남았습니다. 자, 어린이들을 선수들에게 나올 수 있는. 자, 또 민어랑이죠. 자, 자, 도와주면 될. 돌면 슛 들어갔습니다. 민어랑 세 골째. 자, 성인 선수들도 하기 어려운 이 터닝 슛을 민아랑 선수가 과감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1분, 6분, 그리고 10분대 접어들면서 민아랑 선수가 골을 다시 한번 기록합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민아랑 선수 지금 각이 없는 상태에서 슈팅을 하거든요. 저. 네. 네. 역시 팀 내 최다 득점자, 그리고 시조 1위의 대표답습니다. 그렇습니다.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 민어랑 선수입니다. 그렇죠. 자, 춘천이 준비를 많이 하고 왔는데 오늘 최영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재 양팀 7번의 대결인데 네. 민어랑 선수가 세 골을 넣었고 한성규단 골을 넣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각이 없는 상황에서도 과감한 슈팅으로 득점을 연결시키고 있는 춘천. 네. 자, 끊어냈어요. 카운터입니다. 신한결 치고 들어오는 신한결 슛 놓칩니다. 아, 네. 다시 한번 잡았습니다. 자, 바로 카운터인데요. 네. 자, 두 명 갖고는 조금 부족할 수 있지만 자, 볼까요? 네. 자, 한기배 법칙 나올 수 있을지 김지혁 쪽 끊어냈습니다. 걷어내는 과정. 다시 한번 용인의 볼입니다. 네, 2대2 상황에서는 조금 돌파하기가 힘듭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3대2 혹은 4대2 유기적인 다양한 그 선수들의 협력 플레이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공격 옵션을 더욱더 늘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용인은 지금 카운터 전개되는 과정에서 자꾸 두 선수에 의존한 이런 플레이를 하고 있거든요. 네. 물론 개인 기량이 좋지만 자, 20번의 이현종 선수나 자, 9번의 박정모 선수가 협력 공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백코트 빨래야 하는데요. 네. 나갔습니다. 일단은 저지. 하지만 아직 전반이기 때문에요. 아직은 시간 많죠? 그렇죠. 네네. 장담하기는 힘듭니다. 분명히 최재필 감독이 또 주문을 할 겁니다. 그렇죠. 춘천이 또 아킬레스건은 지금 교체 명단에 한 명밖에 없다는 그렇습니다. 겁니다. 지금 전반에 많은 지금 체력적 부담을 안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 최소 실점으로 좀 만들어줄 필요가 있는 용인의 입장이 되겠고요. 그렇습니다. 자, 또 민아랑이죠. 민아랑 협력 수비. 자, 일단 한 번은 민아랑 제압이 됐습니다. 자, 치고 들어갑니다. 한성규. 아, 네. 패스가 깊었습니다. 아직은 몸이 덜 풀렸나요, 용인이? 네. 어제만 하더라도 한성규 선수가 좋은 플레이를 보여줬었거든요. 네, 상당한 스피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춘천은 방심을 하면 안 됩니다. 또 3대2 상황입니다. 자, 그렇죠. 볼까요? 김태호. 저 피봇에 민아랑 선수한테 줬는데요. 네. 다시 어깨싸움 가져갔고요. 나갔습니다. 자, 용인의 공격권. 용인은 전형적인 투투 전술로 전반을 임하고 있습니다. 네.
어 뒤로 흘렸습니다. 조심해야 되는데요. 그렇죠. 자 골키퍼 허려면 됩니다. 아 골절 상황 실수예요. 자 놓쳤다. 골 막았고 다시 한번 찬스 들어갑니다. 미나랑 있고 네 골째 미나랑 기단결이 지금 거의 다 만들어졌고요. 네 지금은 수비 실책이죠. 그렇죠. 자 잘 막았던 자 골키퍼인데요. 자 일단은 미나랑 신한결의 슛. 다시 굴절 상황에서 미나랑이 여기서 네. 소위 말해서 이제 주워 선수가, 먹었습니다. 예, 이현정 선수가 잘 막았거든요. 네. 하지만 자 오늘 미나랑 선수의 날인가요? 네. 혼자 내 골째. 그렇습니다. 볼이 지금 미나랑 선수한테 다 가요. 자 이 에덴 선수가 벌써 네 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플레이하다 보면 이런 날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흔히 말해서 우리가 되는 날이라고 하죠. 그렇죠. 접어넣고 김지현. 아. 세컨볼 허용하지 않는 이승민 골키퍼. 자 박정모 선수 그렇죠. 앞쪽 치고 나갑니다. 라인 벗어났습니다. 네. 자 전반 4대1이지만요 아직 모릅니다. 네. 자 풋살은 세 골 차면은 금방 따라갈 수 있거든요. 그리고 네. 여기서 만약에 용인이 한 골을 더 추격하게 된다면 상황 모릅니다. 네. 다시 나갔습니다. 앞서 김지혁의 슈팅이 있었는데 이 이승민 골키퍼가 세컨볼 허용하지 않고 그대로 처리가 됐습니다. 네. 바로 앞에 한성규가 있었거든요. 자 라인 미스죠. 그렇죠. 이제는 소유권 넘겨졌습니다. 자 여기서 용인이 가장 강력하게 전술로 구사하는 킥인 세트 플레이가 나왔으면 좋겠는데요. 네. 빠른 템포의 슈팅. 네. 자 자리를 잡고 있죠 지금. 때립니다. 그렇죠. 네. 대응이 됐었고요. 네, 괜찮아요 지금. 자 저렇게 슈팅을 허용하다 보면 분명히 가운데에서 문제 아 이번에는 늦었죠. 미스였어요. 네. 도리어 상대 수비가 대응이 빨랐습니다. 네. 다소 자, 먼 거리에서 다시 킥인. 삼상형 경기지만 경기 템포가 상당히 빠릅니다. 그렇습니다. 어느새 2분 39초 그렇습니다. 남았습니다. 자 용인은 좀 더 운동장을 넓게 활용할 필요가 있어요. 네. 이제 뒤로 갑니다. 그런데 다시 때려요. 자, 네. 이승빈 잡습니다. 작은 체구 이승빈 골키퍼가 처리를 잘해주고 있고요. 자, 볼 처리 중요한데요. 자, 바로 카운터로 연결됐으면 좋겠는데요. 민화랑 아, 자, 이거 컨트롤 잘해야 됩니다. 신한결. 그렇죠, 이겼어요. 김지혁. 자, 3대2죠. 네. 자, 주고 들어왔어요 지금. 자, 넘겨줬습니다. 김황재. 네. 중앙에서 김황재 주고 움직였습니다. 한성규. 빼냈습니다. 자, 안현주 선수가 수비를 잘해줬어요. 네. 자, 압박하죠. 김황재. 자, 춘천의 압박이 좋아요 지금. 다시 굴절. 거의 이 코트 전체를 자신의 영역처럼 사용하고 있는 춘천입니다. 자, 지금 용인 춘천은 수비 시에 강력한 압박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네. 자, 뺏기 힘듭니다. 그렇죠. 위험합니다. 김황재 잡았습니다. 측면의 김황재. 그러나 신한결 마크 자, 정확합니다. 앞쪽 봤어요. 미나랑 있어요. 자 드리블 빨리 될 수 있을지 수비가 끊었습니다. 아 제차 자, 지금 다시 잡아놓고 넘어졌어요. 아, PK인가요? 역시 미나랑 선수 페널티킥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위치가 지금 페널티 박스 안쪽이었기 때문에 네 PK가 좋아질 것 같습니다. 자 7번에 한성규 선수가 네. 뺏었는데 재차 또 민화랑 자 7번의 대결이었어요. 그렇죠. 자 이번에는 민화랑 선수가 이겼어요. 이 부담을 이제 한준영 선수가 맡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골키퍼와 페널티킥 라인은 5m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네. 하지만 심적으로 부담을 느끼는 쪽은 사실 킥인을 하고 있는 선수거든요. 킥을 하는 선수. 예, 킥을 하고 있는 선수. 자. 김태우가 준비합니다. 자, 김태현 선수. 자, 휘슬 나왔습니다. 자, 기대됩니다. 김태현! 김태현! 아, 막았습니다. 다시 한 번 아~ 들어갑니다. 김태현의 골. 5대 1 앞서 나가는 춘천 주니어. 자, 춘천 주니어가 이렇게 전반에 많은 득점을 하리라고는 사실 예상을 못 했습니다. 네. 자, 지금 근데 전 선수들이 자, 교체 선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지금 열심히 뛰고 있어요. 네. 많이 의기소침한 한준영 선수가 됐고요. 자, 또 신한결, 다시 한번 신한결이에요. 신한결. 두 명 사이 신한결 김황재 따라붙습니다.
바깥쪽 빠져나갑니다. 춘천 선수들 오늘 상당히 열심히 뛰네요. 춘천이 지금 많은 골을 넣었고 용인이 이렇게 실점하는 것은 둘째치고 용인이 이렇게 무기력하게 공격을 못하는 것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자, 전통의 풋살 유소년 강팀 용인 유소년 팀인데요. 네. 자 분위기를 조금만 추격골을 좀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몸싸움 돌려 세워놓고 자 혼전 상황인데요. 자 강한 프레싱을 해야 됩니다. 네. 빼내고 찬스인데요. 현명우. 자 또 카운터죠. 네. 다시 몸싸움. 자 춘천은 사실 지금 후반에 조금 걱정이 되긴 합니다만 전반에 지금 너무 많은 지금 체력을 지금 소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뽑을 골을 다 뽑아내고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운도 따르고 있고요. 네. 32.5초가 남았습니다. 자, 하지만 용인 모릅니다. 그렇죠. 아직은 알 수 없습니다. 네. 30초 안으로 들어왔고요. 신한결. 네. 신한결 선수가 이 민아랑 선수와 더불어서 최전방에서 그렇습니다. 공격 1선을 이끌었습니다. 예, 좋은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고요. 네. 김왕재. 이번에 김태현 선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잡아놓고 자, 이제요. 좋은 패스죠. 오른쪽 연결. 자, 한 번 더 연결했으면 좋겠는데요. 신한결 그렇죠. 뒤져봤고요. 자, 위에서 또 강한 프레싱이 지금 프레싱을 가하고 있습니다. 네. 나갔습니다. 5.7초. 자, 용인은 여기서 실점을 허용하면 안 됩니다. 네. 버텨야 됩니다. 신한결. 자, 강한 프레싱으로 버텨야 됩니다. 1초. 네. 전반전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것은 뭐 인정이 되지 않았고요. 네. 5대1의 스코어로 그대로 전반전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민아랑 선수가 지금 무려 4골을 뽑아내면서 네. 춘천의 공격 천병 역할을 해줬습니다. 자, 춘천은 후반에 체력적 안배를 어떻게 하고 들어오느냐가 가장 큰 관건이고요. 네. 자, 용인은 괜찮습니다. 한 골만 더 추격한다면 풋살 금방 따라갈 수 있는 그 구조를 갖고 있거든요. 네. 자, 한번 후반에도 기대를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자, 춘천의 기세가 등등한 상황에서 전반전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후반전 경기로 돌아오겠습니다. 하천입니다. 내 몸속은 하루 종일 촉촉해야 하니까 같이 불러볼래요? 이 수분 리듬 내 몸에 가까운 물 포카리 스웨트 현대해상 마음 예보 채워야 합니다. 여름엔 타이어 공기압을 표준보다 10% 높여주세요. 마음이 당신의 내일을 든든하게 합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포기하지 마라. 좌절하지 마라. 경쟁에서 이겨라. 저는 이런 말 하고 싶진 않아요. 좌절할 수도 포기할 수도 있죠. 경쟁에서 질 수도 있습니다. 저도 못 지는 데 익숙한 선수인데 대신에 이런 말 하고 싶습니다. 괜찮아. 넌 잘하고 있어.
전 미나랑 선수의 소나기골이 폭발을 하면서 5대1로 앞서면서 마친 춘천 주니어가 되겠습니다. 뭐 1위 팀다운 면모를 선보였고 용인은 지금 굉장히 좀 놀랬을 것 같습니다. 네, 한성규 선수와 지금 김지혁 선수를 활용한 플레이가 좀 어떻게 보면 안 됐거든요. 그렇죠. 자, 최재필 감독이 어떤 승부수를 갖고 나왔는지 기대가 됩니다. 경기만 하면은 김지혁과 한성규가 나란히 골을 기록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었던 용인인데 네. 전반전 좀 어려웠었습니다. 각이 없는 상황에서 때리죠. 다리 사이로 집어넣으면서 첫 골을 만들었었던 미나랑 선수였고요. 지금도 슈팅 시도가 상당히 좋았었습니다. 네. 풋사람 발끝 앞부분으로 타이밍 뺏고 때리죠. 네. 공간 패스가 상당히 유리하게 전개가 됐었고 지금도 공격 찬스 있었던 미나랑 선수. 거의 미나랑의 하이라이트가 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싶습니다. 자, 지금도 각이 없어요. 네. 자, 오른발 왼발 가릴 것 없이 슈팅을 하고 있거든요. 네. 대단합니다. 이 원전 상황 끌어놓고 슈팅 기회. 네, 여기서 등을 맞고 들어갔습니다. 자, 다이빙을 하는 것보다 버텨야 됩니다. 네. 후반전 들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하이라이트를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겠고요. 네. 곧바로 후반전 경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용인 과연 어떤 전술로서 맞대응을 펼칠 것인지. 용인은 한 골만 추격하면 상황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춘천 주니어는 문제는 지금 교체 명단 필드플레이 한 명밖에 없는 상황에서 후반전 15분을 치러야 하고 그렇습니다. 게다가 이 두 팀이 지금 보니까 어제 8시와 6시 경기를 치르고 지금 오늘 경기 치르는 거더라고요. 네, 충분한 회복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이렇게 경기를 뛰는 자체만으로 정말 대견하고 대단한데요. 네. 자, 춘천 후반 과연 어떤 플레이로서 체력적인 안배를 할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아직은 지친 기색이 보이지 않았었던 네. 미나랑이었고요. 한성규 몰고 들어갑니다. 왼발 슛! 자, 바로 자, 뭔가 단단히 지금 준비를 했어요. 네. 용인. 시작부터 기선제압에 성공을 하는 한성규 선수였고요. 아빠 가져갑니다. 김황재. 오른쪽에서 김지혁. 자, 한성규 쪽 가져갔고! 막았어요! 자, 지금은 상당히 좋은 슈팅입니다. 네. 한성규 선수. 한성규가 잘 찾고 네. 또 이승미 골퍼가 몸을 던지면서 막았습니다. 지금 김황재 선수의 네. 지금 패스에 이어서 지금 한성규 선수가 바로 논스톱 왼발 슛을 지금 시도를 했거든요. 아, 지금 또 타이밍 안 맞았어요. 서로 호흡이 맞지 않았습니다. 끊어놓고 이현종, 김황재, 다시 이현종. 아, 단결 밀어줬고 미너랑 몸으로 막습니다. 자, 조금 더 편안히 치고 난 미너랑이에요. 그렇죠. 조율하죠. 네. 자, 경기 조율도 좋습니다. 네. 뛰어서 보냈고 자, 위기가 있을 뻔했었는데 처리가 됐습니다. 자, 카운터입니다. 자, 벌려서 주고 들어가야 되는데요. 자, 좀 더 빠르게. 그렇죠. 공간 찔러줍니다. 네. 그러나 막습니다. 아, 지금은 이 이재우 선수의 수비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자, 지금 용인의 공격도 빠르지만 춘천의 수비 전환도 상당히 빠르거든요. 네. 자, 이 지금 이 스루 패스를 끊어버립니다. 네. 용인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16분간의 시간 동안 한 골밖에 넣지를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성규. 좀 더 침착할 필요가 있는 용인인데요. 그렇죠. 김지혁. 아, 네. 김황재 선수였군요. 나갔습니다. 자, 용인은 지금 계속적으로 슈팅을 시도하고 있어요. 네. 후반전 확실히 공격적으로 자, 임하고 좋은 있습니다. 압박이죠. 한성규. 네. 자, 지금 벌써 춘천 주니어가 이렇게 되면은 지금 체력적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 같은데요. 김황재 먼 거리 슛. 네, 지금 계속적으로 지금 자, 불과 10초 사이에 두 번의 슈팅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자, 미나랑 하지만 활용하는데요. 이현정 막았습니다. 자, 압박 통하고 있습니다. 네. 자, 용인 공격 상황 김지혁. 김지혁 중앙 쪽 한성규. 아, 다시 김지혁 네. 쪽. 자, 이번에는 한성규 선수가 자, 첫 번째 좋은 트리핑으로 슈팅을 가져갔으면 좋았을 텐데. 네. 아쉽습니다. 계속해서 패스 온 상황을 만들어 주려는 입장이었었는데 네. 자, 때리! 자! 아, 한성규 다리 사이로 빠져나갔죠? 나갔습니다. 자, 용인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한 골 추격하면 네. 자, 용인은 가능성 있어요. 중앙에서 미나랑 쪽으로 죽 움직였습니다! 패스가 네. 깊었습니다. 춘천은 지금 투투로 안현수 선수와 이재우 선수가 공격 가담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거의 신한결과 미나랑에 맡기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지켜야 되는 부분도 있죠. 대각 패스 끊어냈고요. 자, 원정 상황
자, 김태현 선수도 상당히 좋네요. 네. 머리도 이쁘게 오늘 염색해서 네. 나왔는데요. 최영께서는 좀 노란 머리를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유소년기의 전. 자, 저렇게 머리를 하면요. 또 네. 강해 보입니다, 선수가. 네. 개성을 하나 만들어 줄 수가 있겠고요. 또 아이들도 좋아하고요. 네. 또 저런 스타일을 외국 축구 선수들 보면은 저런 개성 있는 플레이 스타일을 많이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죠. 자, 클럽 보기... 스포츠니까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보기 좋은 장면입니다. 네. 김태현. 아, 다시 한번 앞쪽으로 민호랑. 자, 민호랑. 자, 민호랑. 멈추지 네, 못합니다. 민호랑 선수. 자, 지금 전방 같았으면은 분명히 잡았을 법한 네, 상황인데 자, 체력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제는 점점 자, 3대2 상황인 자, 2대2입니다. 자, 여기서 한번 김항재 그렇죠. 직접 갑니다. 네, 괜찮아요. 그리고 민호랑 쪽으로 1대1 찬스. 골키퍼 잡습니다. 오. 네. 위기 관찰에 있을 뻔했습니다. 자, 용인은 지금 이 부분만 조심하면 됩니다. 네. 자, 지고 있기 때문에 아, 네. 연결. 좋은 자, 놓쳤어요. 세트였는데요. 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지금 용인은 지금 뒤에 볼 게 없거든요. 네. 공격 전환 시 공격 후에 수비 전환 시에 지금 민아랑 선수 혼자 있어요. 네. 자, 이 부분을 잘 막아야 됩니다. 네. 자, 공격을 하는 건 좋지만 수비적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상대 롱볼 처리를 어떻게 저지할 것인가가 상당히 중요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용인은 방법이 없거든요. 지금 빨리 한 골을 추격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네, 자, 신한결. 신한결. 손 맞고 굴절. 걷어냈는데 다시 신한결. 자, 위원입니다. 왼쪽 이재호. 아, 네. 이재호의 골. 이재호까지 골을 터뜨리면서 6대1이 됐습니다. 자, 이재호 선수 바로 논스톱 슈팅. 네. 지금은 또 수비가 왼쪽으로 쏠려 있는 상황이었었고 네. 자, 저런 감각을 갖고 있다는 이 자체가 정말 훌륭합니다. 이재호 선수. 네. 민화랑만 공격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민화랑 선수가 빠져나갔기 때문에 그 자리를 이재호가 지키는 거거든요. 치고 들어왔습니다. 아, 신한결. 자, 몸을 활용한 저 바디 페인팅. 네. 신한결. 두 명 사이 공 놓칩니다. 다시 운전 상황. 자, 여기서 한번 과감한 돌파가 시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김지영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밀고 나왔죠. 자, 중기입니다. 자, 아, 여기서 걸렸습니다. 자, 다시 제자. 자, 그렇죠. 춘천은 서둘 필요가 없죠. 네. 신한결. 네. 앞쪽 받고 한준영 처리. 빨리 나가줄 필요가 있는 용인이 되겠습니다. 이대리죠. 김황재. 신한결 마크. 김황재. 자, 찬스예요. 김황재. 다시 바깥쪽으로 이현종 끊었습니다. 자, 카운터입니다. 네, 연결됐습니다. 이재호. 자, 이재호 코너 쪽. 네, 서둘지 않아요. 신한결 네. 슛 뜨면서 자, 잡아냈습니다. 빨리 나가야 됩니다. 용인 그렇죠. 자, 몸으로 지켜요. 현명우 네. 반칙 선언. 신한결의 반칙. 이렇게 급하게 나가는 것보다 지금 안현수 선수처럼 자, 상대의 등만 잘 지고 있으면 이렇게 파울을 유도할 수 있어요. 네. 자, 저런 지능적인 영리한 플레이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그렇죠. 현명우가 자리를 네. 지켰고 팔을 썼었던 신한결 선수입니다. 다시 교체. 자, 춘천 주니어 대단하네요. 네. 자, 스쿼드가 녹록치 않은 여러 가지 안 좋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매 찬스마다 득점을 연결시키고 있어요. 그런 악조건 속에서 성공하는 것이 바로 스포츠가 되는 그렇습니다. 나오면서 터치가 됐습니다. 몰고 들어서 김태현 뛰었어요. 들어갑니다. 신한결의 골. 대단합니다, 김태현 선수. 자, 지금은 신한결 선수가 득점을 성공을 했지만 네. 네. 키 패스가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정확한 패스와 함께 또 신한결 선수도 대단한 게 자, 보시다시피 네. 자, 정확한 패스와 함께 논스톱으로 밀어넣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저게 바로 풋살의 진수입니다. 3, 4학년 경기에서 이런 플레이가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발만 툭 갖다 대서 네. 방향 전환. 감각 들어갔다. 없이는 안 되는 플레이거든요. 그렇죠. 몰고 들어왔습니다. 자, 한성규 쪽! 한성규! 그렇죠. 수비와 굴절! 다시 한번 처리가 됐는데요. 춘천이 수비가 너무 견고해요. 다시 네, 카운터죠. 빠르게 나갑니다. 민아랑! 체력이 빈축된 민아랑이에요! 골입니다! 네. 민아랑! 다섯 골째! 자, 민아랑 대단합니다. 민아랑 선수
드리블, 슈팅, 스피드 3박자가 절묘하게 들어맞는 선수입니다. 잠깐 지금 이훈 감독이 미나랑은 네. 쉬게 한 1분 정도 해줬거든요. 예. 지금 불과 수비에서 공격으로 전환하면서 슈팅까지 가는 시간이요. 네. 2초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1분 딱 쉬게 해준 것이 그렇습니다. 꿀맛 같은 체력 비축. 네. 곧바로 달리기 시작하는 미나랑. 자, 용인 FS. 자, 유소년 강팀으로서 면목을 지금까지 보여줬는데 오늘 네, 이렇게 많은 실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전환 이후에 김지혁. 자, 용인도 지금 개개인의 선수 실력들이 나쁜 게 아니거든요. 네. 박정모인데요. 맞고 나갔습니다. 소유권이 다시 춘천 쪽으로 넘어갔습니다. 김태현 선수. 네. 자, 다시 한번 잡아놓고. 춘천은 자 밑에 빌드업 시 세 명에서 다 바로 역. 자 밀고 가서 네. 공간으로. 정석 같은 패스가 나왔는데 좀 깊었습니다. 다시 왼쪽 처리. 자 여유 있게 하나 하나씩 따라가야 됩니다. 용인. 네. 전명우 자, 정확한 패스가 주어야 될 텐데요. 다시 밀어 그렇죠. 끊었습니다. 춘천이 서두르지 않죠. 네. 자 세 명에서 빌드업 과정을 지금 구축하고 있어요. 네. 미나랑이 김태현을 받습니다. 일단 압박 시도. 자 한성규인데요. 저 한성규. 네. 김지혁 잡아서 박정모 쪽으로. 최대한 자. 자 미나랑 치고 나옵니다. 라인 나가지 않았습니다. 미나랑 자 돌면서 골프 나왔고 잡았습니다. 자 카운터인데요. 자 한성규 선수 자 개인 능력을 보여줘야 됩니다. 여기서 자, 한성규 그렇죠. 오른쪽 연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자 풋살의 패스는 정말 정확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정확성이 요구가 돼야 그것이 바로 득점과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해야 됩니다. 패스는 상대방이 받기 쉽게 줘야지. 그렇습니다. 내 패스를 가서 받으라는 패스를 주면 안 됩니다. 자 축구는 발 앞에다 준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하지만 풋살은 발 밑에다가 정확히 줘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공간이 좁은 풋살. 하지만 아직 유소년 필요한... 아이들이기 때문에요. 네.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부족할 수 있지만 이런 풋살 경기 경험을 통해서 분명히 발전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대회가 바로 그런 그렇습니다. 촉진제가 됩니다. 그렇죠. 이런 패스 하나가 자 미나랑 자, PK가 나옵니다. 다시 한번 PK 찬스. 자 지금 방금 전 상황 보십시오. 네. 2대1 월패스에 의한 이 정확한 패스에 의한 결국에는 페널티킥 상황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은 PK가 아니고 바로 라인 바깥쪽이었기 네. 때문에 프리킥 기회가 주어집니다. 자 어떤 세트 플레이 전술을 보여줄지요. 자 직접 처리할 것 같은데요. 그대로 때립니다. 네. 김태현의 슛 골이 됐습니다. 네, 오늘 춘천은 정말 잘합니다. 오늘 볼 정지된 네. 상황 PK에서 한 골 그리고 프리킥에서 한 골 김태현. 지금 풋살에서 보여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이 전술 기술 다 보여줍니다. 그렇습니다. 표정이 좋지 않은 한주혁 골키퍼 그리고 김태현 씨입니다. 골 넣으면 쉬게 해주네요. 이훈 감독이 네. 중앙 연결 김지혁 아, 1대1 상황 뭐, 자, 좋아요. 김지혁이에요. 김지혁 나와서 끊었죠. 다시 때립니다. 자 벗어났습니다. 지금 결과에 상관없이 지금 용인은 그래도 자신 있게 합니다. 네. 바디 페인팅을 통해서 슈팅까지 이어나가려고 하고 있거든요. 네. 스코어는 9대1. 자, 바로 저런 모습입니다. 점수차가 좀 많이 나네요. 네. 6분 50초 남았습니다. 자, 성인 팀도 성인 경기도요. 이런 점수차가 많이 나는 경기가 많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이만한 모습, 이만한 유소년 선수들이 되길 바랍니다. 만의 골이 지금 한두 골만 터져 나온다면은 또 분위기 넘어오거든요. 그렇죠. 어린 네. 선수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또 분위기를 네.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풋살도 농구와 마찬가지로 분위기에서 그 좌지우지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죠. 좀 분위기를 좀 더 살릴 필요가 있습니다. 슈팅 하나가 또 분위기를 살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자 끊어냈습니다. 미나랑. 돌려 세웁니다. 자 서두르지 않죠. 네. 자 정확한 패스. 신한결. 자 지금 춘천은 돼요. 정확한 패스가 됩니다. 네. 자 김지혁 방향 전환 이후 한성규 받습니다. 한성규 수비 맞고 굴절 처리가 됐습니다.
춘천 정말 열심히 뛰네요. 수비가 이승빈, 너무 견고해요. 이승빈 골키퍼도 네. 잘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지혁, 자 잡았어요? 네. 자, 한번 진영. 밀어주고 슈팅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아 가운데로 패스하죠. 한성규요. 한성규. 한성규 왼발이죠. 그래, 아. 감사합니다. 네. 괜찮아요. 네. 자 지금도 자 볼이 가운데로 투입됨에도 불구하고 상대 수비를 등지고 돌아서면서 터닝슛. 네. 살짝 빗나가긴 했지만 좋은 슈팅이었습니다. 자 카운터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끝까지 해야 됩니다. 김태현이 지금 넘어지면 안 되는 상황이에요. 네. 자 미나랑 아, 미나랑 선수 수비 지역에서도 자기 지역에서도 서두르는 법이 없어요. 그렇죠. 라인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빠르게 전개하는 용인. 자 줄죠. 그렇죠. 자 한성규 쪽. 한성규. 다시 한번 이승민 막았어요. 다시 한번 슛. 네. 지금 굴절 상황인 것 같은데요. 아 아니군요. 그대로 나갔다는 판정. 자 춘천 수비진이 너무 지금 견고하기 때문에 네. 빈틈을 안 주고 있어요. 네. 앞서는 화면에 용인의 학부모님 같았었는데. 네. 자 살려냈습니다. 중앙 연결. 치고 들어갑니다. 김지혁. 자 일단 주고 다시 여유 있게 가야 됩니다. 김지혁 아, 한성규 네. 봤어요? 다시 굴절. 자 미나랑 네. 1대1 하겠죠? 그렇죠. 치고 들어갔습니다. 자 미나랑 선수 스피드 너무 좋아요 지금. 아 지금도 어깨를 네. 밀고 들어갔는데 이깁니다. 하지만 현명훈 선수 좋은 태클이었습니다. 네. 끝까지 집중력도 선보이고 있는 양 팀입니다. 자 미나랑 선수 지금 방금 전에 공격 기타가 바로 또 수비를 가담하는 모습. 네. 골을 많이 넣을 수밖에 없는 선수. 네. 기동력이 뛰어납니다. 풋살은 저렇게 기동력 뛰어난 선수들이 많이 있어야 되거든요 팀에서. 네. 하지만 교체도 없이 저렇게 뛸 수 있는 체력을 갖고 있다는 이 삼상현 선수 정말 대단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멈춰서 나가죠. 김지혁이에요. 그렇죠. 중앙에 자, 한성규. 직접 슈팅 굴절 상황. 자 끝까지 네. 이승빈 처리가 됐습니다. 미나랑 헤딩되지 못했습니다. 지금 춘천은 자기 지역에서 3명의 수비진을 포진시켜뒀고요. 미나랑 선수에게 1대1 찬스를 지금 넘겨주고 있어요. 네. 이 패턴인데요. 네. 미나랑 좀 수비가 많았습니다. 네. 춘천은 아예 공격 가담을 하지 않아요 지금. 그렇죠. 지키겠다는 거죠. 네. 무리한 공격을 하지 않고 적절하게 지켜내면서 경기를 풀어나가도 네. 충분히 승리할 수 있다는 그런 판단인 것 같습니다. 또 지금 골키퍼 단독 찬스인데요. 아하 놓칩니다. 자 용인은 지금 방금 요 부분만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 더 이상 잃을 게 없거든요 용인은. 네. 사실 일단 나가서 슈팅 시도를 해야 됩니다. 네. 코너킥. 뚱한 표정의 최적필 감독입니다. 오 잡아냈습니다. 자, 자 놓쳤습니다. 아, 자 신한결 미나랑 쪽으로. 미나랑이 지켜냈고 중앙 위치 미나랑 태클로 차단. 아 미나랑 선수 안 지치나요? 네. 현명화 지금 또 현명하게 끊어냈습니다. 네. 미나랑 신한결 선수가 너무 잘해주고 있어요. 그렇죠? 아 좋은 슈팅이에요. 원거리 슈팅. 자 풋살 코너킥의 정석일 세트 플레이의 정석을 보여주는 슈팅이었습니다. 네. 자 밀어주고 성인 팀에서도 이런 장면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많이 나오죠. 네. 자, 자 3대2 상황인데 자 앞으로 좀 공격적으로 좀 갔으면 좋겠어요. 조금 지연이 됐습니다. 용인. 네. 자 잃을 게 없는 용인입니다. 공격적으로 네. 해야 됩니다. 그렇죠. 지금 토너먼트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끝입니다. 자 물고 들어갑니다. 아 좋은 패스요. 다시 미나랑 나와요. 걷어냈습니다. 센터라인 근처 김태현 앞쪽 받고 신한결 라인 나갔습니다. 사실 말이죠. 성인팀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 상황이 됐으면 네. 분명히 파워플레이를 적용을 했을 겁니다. 그렇죠. 네. 하지만 유소년 팀이기 때문에 아직 준비가 안 됐겠죠? 그렇죠. 김황재의 슈팅 벗어났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거의 이 시간대에 파워플레이를 좀 그렇죠. 시도를 해보고 네. 혹시 만회가 된다면 좀 유지를 하면서 끝까지 가는데 그렇죠.
유소년 팀이기 때문에 뭐 그런 극단적인 전술을 채택하지 네, 네. 않습니다. 저는 도리어 파워플레이가 더 어려운 전술 같더라고요. 아, 어렵습니다. 네. 자, 파워플레이는 순간적인 한 치의 실수가 바로 실점으로 연결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저는 성공한 사례를 거의 못 봤습니다. 예, 근데 각 팀들에서는 이런 파워플레이를 잘 준비해서 네. 10초 남은 뭐 5초 정말 버저비트에서도 득점을 살려서 팀이 승리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네. 많은 준비를 요구하는 것이 바로 풋살 전술의 하나 파워플레이입니다. 파워플레이가 되면은 그 끝 꼭지점에 있는 선수의 역할이 정말 중요한데 그렇습니다. 꼭지점에 있는 선수가 볼 키핑력이라든지 패싱력이 상당히 좋아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2분 남았습니다. 코너킥 올라갔고요. 벗어납니다. 오, 터치가 됐습니다. 김태현 이제 나갔습니다. 자, 용인은 자 결과에 안주하지 말고 추가적인 득점을 통해서 한 점만 좀 많이 해서 분위기를 조금 쇄신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김지혁 라인 타고 움직이는데요. 자, 주고 들어갔으면 좋겠는데요. 자, 김지혁 아유, 좋아요. 개인기. 아 좋아. 네. 지금도 발바닥 이용한 방향전. 자, 지금 나왔어요. 미나라. 이거를 조심해야 되는데. 들어갑니다. 네. 역학 골제 10대 1. 한성규 선수죠. 네. 아, 미나랑이 맞습니다. 미나랑 선수죠. 네. 네. 경기 끝나기 거의 다 돼가는 시점에서 다시 한번 골을 만들면서 오늘 경기 6골째 그리고 팀은 10대 1이 됐습니다. 아, 한성규 선수 아주 좋네요. 네. 정말 좋은 선수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한 아주 가능한 선수입니다. 네, 최고의 피 선수인 것 같아요. 네. 한지한 선수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10대 1이 됐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미나랑은 지금 6골 넣고 한성규는 지금 1골. 바디 페인팅 좋아요. 자, 괜찮아요. 안쪽 치고 들어갔었는데요. 네, 한성규 선수죠? 아, 김지혁 선수죠? 그렇죠. 괜찮아요. 자, 현명 끊었습니다. 자, 3대 2가 될 수가 있는데. 아, 발을 좀 채웠습니다. 자, 용인 개개인의 능력은 좋아요. 네. 네. 안 돼도 바디 몸을 활용한 드리블 동작에 의한 슈팅까지 가져가지 않습니까? 네. 자, 조금만 잘 다듬으면 분명히 좋은 선수로 성장할 수 있는 한성규 선수, 김지혁 선수. 네. 김지혁이 프리킥 준비합니다. 네. 조금 가까운 것 같은데요. 프리킥 준비합니다. 김지혁 낮게 네. 받고요. 잡아낸 이승빈. 이제 1분 남았습니다. 머리를 멈춰 세웁니다. 현명우. 자, 중간 커트 됐습니다. 중앙 찔러졌고 신한 결과입니다. 골키퍼. 자, 카운터 2대입니다. 자, 2대 이상은 자, 먼저 좀 김지혁. 한성규를 찾는 게 어제 경기에서 좀 늦습니다. 지금요. 한성규 선수, 김지혁 선수가 개인 능력 스피드는 좋은데 네. 춘천도 너무 빨라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공격이 통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만큼 백코트가 중요합니다. 네. 풋살의 1번입니다. 첫 네. 번째입니다. 공격 시 수비 전환. 네. 나갔습니다. 자, 그거를 지도했던 이훈 감독 역시 정말 스쿼드가 적은 선수에도 불구하고 참 대단합니다. 네. 춘천은 연령별로 교체 명단 거의 없어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자, 10세 같은 경우는 두 팀 다 6강에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요. 왼쪽 터치 앞쪽 찔러줬습니다. 중간 커트 20초 다시 커트가 됐습니다. 자, 혼전 상황에서 네 반칙인가요? 자, 시청자 여러분이 보시기에 TV로 보실 때에는 뭔가 느릿해 보이지만 네. 자, 나중에는 직접 한번 이 현장에 오셔서 이런 재밌는 풋살 경기를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맞고 굴절. 다시 옆줄 바깥으로 벗어났습니다. 뭐 사실상 네. 경기 승리는 이제 춘천 주니어 쪽이 되겠고 6.8초 네. 남았습니다. 하지만 용인 끝까지 해야 됩니다. 네. 여기서 이긴 팀은 이제 JSJ와 4강전을 갔습니다. 그렇습니다. JSJ 상당히 강한 면목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기대가 됩니다. 현명우 먼 거리 슛 잡았습니다. 네. 경기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 민화랑 선수가 6골을 집어넣으면서 10대 1의 스코어. 춘천 주니어는 네. 저희가 경기 중에도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공격 전환, 수비 전환이 상당히 빨랐습니다. 적은 스쿼드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체력 운동을 준비한 체력 운동을 했나요? 네. 정말 좋은 모습 오늘 보여줬고 용인은 뭐 지금 투투로 대응을 하면서 한성규 선수와 김지혁 선수에게 많은 기회를 노려봤으나 네. 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춘천의 수비 그 전환이 너무 빨랐기 때문에 통하지 않았던, 그러므로 해서 패배를 했던 좀 아쉬운 경기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화면에서도 나왔듯이 민아랑 선수가 많은 골을 집어넣으면서 이제 4강전 준비를 해야 하는 춘천 주니어가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다음 경기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저희가 12세 이하 선수들 6강 플레이오프 경기 보내드리겠습니다. 용인 유소년팀 C조 1위로서 올라왔고 이코리아가 이제 B조 2위로서 올라왔는데 그렇습니다. 이 경기를 곧바로 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저희가 준비한 이제 대회 3일차 플레이오프 경기 중계방송 모두 첫 번째 경기 중계방송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최경진 이사, 저는 캐스터 박용현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